OX 문답을 좀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댓글로 짚어보는 대선 네. 공약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7월 6일 미디어 오늘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양승조 주 5일에서 주 4일로 가면 대기업 등 10만 개 일자리 늘어 뭐 주 4일째 네. 공약을 하신 내용이죠. 네. 자, 댓글이 있습니다. 찬성함, 이 정도 급진 정책을 해줘야 저출산 해결이 된다. 네. 자,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노동 시간이 1927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에 비해서 580시간을 이상을 아직도 더 일하고 있다. 사실 주 4일제가 가장 혁신적이었던 그런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 4일제를 통해서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네. 또 더불어서 어떤 여가라든가 레저, 스포츠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거기다 개인적인 행복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 4일제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네. 우리 국내에서 주 4일제를 실행하고 있는 여러 기업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 네. 4일제를 처음부터 법적 의무화하기 전에 지금 단계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대기업부터 금융기관, 공기업, 공공기업부터 나중에 공직자.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우리가 주 4일제를 실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 내지 이 한계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좀 국가가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투입해서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 생산성은 상승되고 개인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냥 아쉬운 게 많으신가 봐요. 주 4일제 네. 도입에 대해서. 네, 네. 아쉽죠. 네. 네.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공약을 네. 하셨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한중 해저터널이 추진돼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위험한 좀 반응이 있었죠. 위험하다는. 네. 자,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한중 해저터널 괜찮을 듯하다라는 댓글이 있었고 자, 제주도에 얼마나 중국인들이 침투했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 요번에 이제는 보령에서 우리 세계 다섯 번째 터널,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 개통을 하잖아요. 네. 이제 11월에 개통합니다. 그 경제적 효과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경제 효과만 해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국내 기술로 이 최장 해저터널을 뚫었어요. 순수 국내 기술로. 그렇다고 볼 때는 한중 해저터널 323km니까 대략 한 160km짜리 감당했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기술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중간에 아니 그 이 터널 속에 흙을 해서 인공섬을 세계적인 인공섬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다 중국과 연결된다면 우리 세계인들한테 큰 이 나름대로 그 이 영향을 네. 주죠. 자, 이제 댓글은 여기까지 짚어보고 네. 좀 네. 다른 시각으로 한번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왜 졌을까? 사실 양 지사님께서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지명도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도 약하고 이런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거는 뭐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아이덴티티가 알려지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어떤 이미지 정치라든가 어떤 미디어 정치에 갔다가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거예요. 네. 뭐 저는 지금도 자신했지만 어느 후보랑부터도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지가 주장하는 정책에서 한번 정책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누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지, 누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데서 한번 경합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네. 한 방이 없고 두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방이 있지만 그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미디어가 안 됐다. 네. 한마디로 미디어 정책에 부합하는 어떤 주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강을 해야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게 미디어 정치,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조금 지사님께서는 이제 좀 많이 한맺힌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하지만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또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죠. 예. 네. 그 수밖에 없긴 해요. 네. 지금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지금 목이 좀 칼칼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건강하세요. 자, 뭐 지금 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 충남 도전과 관련돼서 사다리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사다리 게임.